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 재밌고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발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잠잘 때나 그냥 뭐 공부할 때나 롤할 때나 게임할 때나 호흡은 자연스럽게 쉬게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운동을 했을 때는 약간 좀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것이 좀더 똑똑하고 나아요. 우리 몸이 힘을 줄 때, 즉 수축할 때, 힘이 장력이 생길 때 호흡을 내쉬는 것이 가장 좋은 호흡법이다라는 것이 통념입니다. 흉을 볼 때. 여기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고요. 숨을 내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의 포럼에서. 왜 나는 쉬려고 할때 호흡이 마셔지지? 쉬려고 할때 분명히 힘이 생기는 장력인데 왜 호흡이 마셔지지? 했더니 이제 키보드 워리어스, 키보드 여포들이 야, 운알모사. 어떻게 쉬려고 하는데 숨을 들이마시냐? 그러면 횡격막 다친다. 했더니 난 아무래도 안 돼요. 나 운동 초보인가야. 3대 600밖에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토론을 하다가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 글을 가지고 반박한 사람이 있어요. 쉬려고 할 때는 숨을 들이마시는 게 맞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해보세요. 이렇게 으쓱 해보세요. 으쓱하실 때 숨이 들이마시는 게 쉬운지 내쉬는 게 쉬운지 한번 해보세요. 어떠셨어요? 숨을 들이마시는 게 쉽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장력을 낼때 숨을 내쉬는 것이 통념인데 압불사, 슈러그와 같은 동작은 숨을 들이마시는 게더 편하고 효율적이에요. 폐가 팽창하느냐 수축하느냐에 따라서도 숨을 들이마시냐 숨을 내쉬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호흡은요, 일단 내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호흡을 들이마시는 것이 있고 마지막 하나가 호흡 들이마시고 참고 내뱉는 게 있어요. 푸시업이나 아니면 벤치프레스나 수축이, 자, 모기가 물었어요. 푸시업이나 벤치프레스나 수축이 빠른 것들은 내쉬면 돼요. 스쿼트도 그런데 쉬러거나 폐가 팽창하는 이러한 동작들은 숨을 들이마셔도 되고요. 2두에도 숨을 들이마시는 사람도 많아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숨을 언제 머금고 뱉어야 할까요? 고중량 할때그 수축력의 시간이 길어질 때에 저는 호흡을 머금으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호흡법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똑같죠? 무슨 얘기냐면 이 수축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 몸이 보호를 받아야 돼. 그게 복압이잖아요. 그래서 숨을 머금고 있어야 돼. 그리고 거의 다 이완됐을 때 푸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수축, 아유, 마랑식 호흡법. 쿠쿠. 저는 고중량을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복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치 발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게 고중량을 할때 호흡을 먹으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가 아플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기절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호흡을 조금이라도 내뱉지만 복압을 유지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그냥 이를 다물으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미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이 사이에서 혀로 좀 통로를 막으셔가지고 천천히 보내는 거예요. 천천히 보내게 되면 복압이 지켜져요. 보세요. 복압이 지금 제가 잡았어요. 복압을 잡았어요. 여기서 호흡을 크게 해볼게요. 금방 풀려요. 그런데 오래 복압이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아까우니까 천천히 오래 내뱉는 거예요. 이게 마랑식 호흡법이에요. 소리가 좀 싫으신 분은 그냥 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호흡을 가장 간결하고 복압을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호흡법이 바로 이 발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호흡 잘하세요. 로우바.